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8편 일본에 간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대왕 마마, 이 나라의 국모인 왕비를 해하려고 무리를 모아 모반을 꾀한 반역수의 파진찬 영종을 포박하였사오니 주저 마시고 저들에 대한 잠수형을 명하시옵소서. 대왕 마마, 신 파진찬 영종이옵니다. 왕비 마마를 해하려 한 죄는 달게받게 싸옵니다. 하오나 신에게 벌을 내리시려거든 그보다 앞서 처결하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대왕 마마, 영종은 반역의 수괴이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자 간사하게 꾸며대는 역도의 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대왕 마마, 이찬 김순원 저자는 왕비의 아비되는 자로서 대왕 마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소인의 딸 후궁 마마를 죽이려고 왕비의 종당을 동원하여 모의를 하였사옵니다. 하여 소인은 대왕 마마를 지키기 위해서 왕비와 그 친척 무리들을 없애려고 한 것이옵니다. 왕비 마마가 후궁 딸에게 질투를 느껴 해하려 했다는 말은 당치 않은 변설이옵니다. 대왕 마마께서는 저 역도로 하여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잠수를 명하시옵소서. 대왕 마마, 소인의 벌은 달게 받게 싸우니 삭득한 우물을 먼저 꾸민 김순원 처자도 함께 벌하시오. 왕권의 존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 반역의 수괴가 어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신라 제34대 임금이었던 효성왕 4년의 역모 사건 때 신라조정의 실세 김순원과 그에 맞섰던 김영종 사이에 주고받았음직한 공방을 가상에서 들려드린 것입니다. 삼국사에 올라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진찬 영종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와서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는데 그 은총이 날로 심해지자 왕비는 이를 질투하여 드디어 자기 친척과 함께 그녀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자 영종은 왕비와 그의 친척 무리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어 반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후궁을 총애하였다. 그러자 왕비가 친척들을 동원하여 후궁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런데 그 음모를 알아차린 후궁 측에서 왕비와 그 친척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왕실 여인들 간의, 다시 말해서 애척 세력들 간에 벌어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궁의 아버지 파진찬 영종이 복주되었다. 복주되었다는 말은 곧 족살되었다, 목이 베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었던 효성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의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비의 아버지가 당시 신라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김순원이라는 실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성왕 6년 5월에 왕이 세상을 떠남으로 시호를 효성이라 하고 유언에 의하여 영구를 법륜사 남쪽에서 화장하고 그 뼈를 동해 바다에 뿌렸다. 효성왕은 영종의 모반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좀 못 되어서 세상을 하직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왕인 성덕왕이 50살 무렵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둘째 아들인 효성왕은 한창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효성왕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6년 만에 왜 그처럼 일찍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 영종의 모반 사건과 효성왕의 죽음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 파진찬 영종의 모반 사건은 사실은 국왕 효성왕에 대한 모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효성왕과 맥을 같이 하는 친위 구데타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 이 파진찬 영종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듬해가 되면은 효성왕도 죽습니다. 그래서 파진찬 영종의 모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국왕에 대한 모반으로 봐가지고는 깊은 정치적인 성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반 사건이 효성왕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그 사건에서 후궁의 아버지인 영종의 편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효성왕으로서는 김순원의 위세에 밀려 영종이 죽음을 당하자 그 충격이 컸겠죠. 전체적인 정치 세력의 갈등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 효성왕의 경우 적어도 이 순원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상당히 권력의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파진찬 영종의 그 모반 사건도 실패로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사망을 했다.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린 것으로 보아서 효성왕은 신체적으로 허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효성왕이 갖고 있던 어떤 신체적인 심약함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심약함도 함께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종당에 휘둘리고 있는 왕권, 자기 후계자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 그것을 저는 효성왕대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결국 효성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효성왕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진골 귀족들은 새로운 왕권의 어떤 대신할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그게 결국 그 효성왕의 동생이었던 경도왕을 생각하게 된 거죠. 본래 신체적으로 허약한 데다 김순원으로 대표되는 진골 귀족의 위세에 눌려 왕권을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요절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신라의 제35대 임금은 경덕왕입니다. 경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헌영이고 효성왕의 아우인데 효성왕이 아들이 없으므로 헌영을 태자로 삼고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효성왕이 자기의 친동생을 일찌감치 태자로 삼았다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왕 말기에 일어난 영모 사건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김순원으로 대표되는 진골 귀족이 왕권을 압박하는 형세였는데, 그 막강한 세력의 귀족들이 왕의 아들도 아닌 동생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을까요? 중대라고 하는 무열왕의 직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시대는 이미 태자제도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돼 있고, 이 태자제도는 차기 국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강한 정치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있던 진골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태자로 책봉되어 있는 인물을 제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정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저항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신라 역사의 중대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제 아무리 진골 귀족들이 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새로 등극한 경덕왕의 왕비는 김순원과는 또 다른 실권 귀족 세력이었던 김순정의 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수로부인 설화를 보면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수로 부인의 남편이 바로 순정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로 부인 설화에 나오는 순정공은 순수할 순자를 쓰는 데 반해 삼국사기에 경덕왕의 장인으로 기술된 김순정은 순할 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같은 사람의 성명 포기가 엇비슷한 다른 글자로 올라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경덕왕 부인의 아버지, 즉 경덕왕의 장인 김순정은 경덕왕이 즉위할 때 살아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속 일본기에 의하면 일본의 성무천왕은 서기 726년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사신 김호근 등이 일본 조정에 왔다. 천왕이 칙서를 내렸다. 신라 사신이 찾아와 아뢰기를 김순정이 지난해 6월 30일에 사망했다 하니 슬픈 일이로다. 김순정은 어진 신하로서 나라를 지켜 짐의 팔다리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다니 정녕 슬픈 일이로다. 이제 나의 좋은 선비가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김순정의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혼에게 상을 내리는 바이다. 김순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왕이 슬퍼하면서 죽은 김순정의 영혼에 상을 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 일본기에 실린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김순정은 신라의 애교 정책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친일본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윤선태, 이문기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자료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김순정 때 일본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되어 있고요. 김순정의 손자가 나중에 경덕왕 후반기와 효공왕 때를 주도하는 김옹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옹이 다시 재차 일본의 사절단을 보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관계들을 자기가 복권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체로 이 김순정 집안, 김옹 집안은 친일본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에 자기의 권력들을 확보해갔던 그런 귀족 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속일본기에 보면은 순정이 상제로 있던 시대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비교적 그 원활하고 평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 같고 특히 그 김순정이 상제로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는 시기가 대체로 효성왕 때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실 외척이었던 유력한 김순원 세력에 대항할 만한 또 다른 왕족 김씨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즉위한 경덕왕의 왕비가 김순정의 딸이었지만 이때 김순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왕마마, 당나라의 찬선대부 위유가 당나라 황제 조서를 지참하고 우리 신라 조정에 도착하였사옵니다. 그래. 지금 당나라의 사신은 어디에 있어? 객관에 들어있사온데 내일 아침에 대왕마마를 아련할 것이옵니다. 여기 당 황제 조서를 받아왔사옵니다. 어디? 먼저 세상을 떠난 계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 신라왕 김승경의 아우 헌영은 대대로 왕업을 계승하여 어진 생각을 품고 일상의 예절에 마음을 쓰니 그 풍속과 교화는 조리가 더욱 밝아지고 중국의 규범과 의식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어받게 되었소. 이전에 왕의 형이 국가를 계승하였으나 그가 아들이 없어 아우가 그 뒤를 잇게 되니
이것도 상례일 것으로 생각하오. 이에 빈내의 뜻으로 우대하여 그대를 책명하노니 마땅히 옛 왕업을 지켜 번국의 수장으로서의 명예를 계승해야 할 것이오. 당나라의 현종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의 조서와 함께 어주 효경, 즉 자신의 명령으로 주애를 단 효경 한 권을 경덕왕에게 보내왔습니다. 당나라 황제의 신라왕 책봉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애교적인 의례에 불과하지만 특별히 예의를 갖추어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서 신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라 역시 당에 대한 애교적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덕왕 2년 12월에 왕의 동생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신정을 할애하였다. 제위 3년 윤 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방무를 바쳤다. 같은 해 4월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말을 바쳤다. 두세 달의 터울을 두고 신라가 연달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만 보아도 이 시기에 애교적으로 당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 대한 신라의 이러한 자세는 일본과의 관계와 견주어 봤을 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덕영이 즉위한 직후인 서기 742년에 신라 왕실에 일본 사신이 찾아옵니다. 대왕 마마, 바다 건너 외국에서 사신이 찾아와 대왕 마마를 아련하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과인은 왜 사신을 만날 생각이 없어? 저들은 5년 전에 선왕의 어명을 받고 찾아간 우리 신라국 사신이 상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돌려보내지 않았는가? 대저 그 상례라는 것이 무엇이오? 우리가 번국이 되어 외를 상국으로 섬기기라도 하라는 말이오? 가당치도 않은 처사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하오나 일단 사신을 불러서 접견하신 다음에 따끔하게 충고를 내려서 보내는 편이 어떠한지. 아니요, 나는 왜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사신을 접견하지 않을 것이오.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예, 대왕 마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 사이에 아주 애교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서기 743년 신라에서도 일본에 일단 사신을 보냅니다. 속 일본기 성무천왕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아뢰옵니다. 신라 사신 살찬 김서정 등이 우리 일본국의 축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축전의 국사가 그렇게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관리들을 축전에 보내 신라에서 온 객들을 대접하는 일을 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일본 관리들이 신라 사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관리와 신라 사신이 옥신각신했던 내용을 대화로 재구성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대들이 신라에서 온 사신들이 틀림없는가? 그렇다. 우리는 신라국 대왕 마마의 어명을 받고 배를 타고 이곳 외국 땅으로 건너온 것이다. 어명을 받고 온 사신이라면 의당 신라왕이 우리 천황 폐하께 바쳐 올리는 표문을 가지고 왔을 터. 어디 한번 내놔 보라. 어허, 무엄하도다. 표문이라고 했는가? 표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거늘 어찌 우리 신라국의 대왕 마마께서 외왕에게 표문을 바친단 말인가? 우리 천황 폐하를 외왕이라니! 너희들이야말로 무엄하구나! 자, 우리가 신라에서 가지고 온 서찰이 여기 있다. 어디? 아니, 이것은 가지고 온 물품의 품목과 수량만 적은 문서이지 이것이 어찌 표문이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당 신라에서 우리의 천황 폐하께 바치는 공물은 조라해야 하거늘 토모라니!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 그대들은 토모라는 말도 모르는가? 우리 신라에서 나는 토산물이란 뜻이다. 우리 신라의 대왕 마마께서 너희 왕에게 조를 바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제 쓸데없는 신랑인 그만하고 우리를 어서 왕실로 안내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조정에서는 신라 사신 김서정 일행을 예를 갖추지 못했다 하여 신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는 관문격인 규슈의 다자이우라는 관청에서 되돌려 보내졌다. 이런 얘기죠. 신라 사신도 흔히 규슈에 있는 대제부 다자이후에서 되돌려 보내지는 사례가 많고, 신라의 경우에도 경주까지 찾아온 사신을 왕이 대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환해버리는, 돌려보내는 이러한 외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 외교 의례라고 하는 게 국가적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본과 신라 사이에 일종의 국력 혹은 국가의 격을 놓고 벌이는 갈등관계, 기싸움의 한 표현 형식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신라가 당나라에 공물을 바치면서 조를 바쳤다라고 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조의 형식으로 예물을 올려 바치는 형식을 취했을까요? 성도왕 이래로 발해를 공격하면서 당나라와 신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용어들을 다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조라는 것은 당시에 일본과 신라 사이에, 특히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에게 토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책봉 받으러 갈 때 우리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형식을 일본은 신라에게 조라고 하는 용어로서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는 처음에 나당전쟁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를 계속 보내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치를 무렵 만일 일본이 배후에서 신라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애교 의례상 일본을 상국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당 간의 화친 관계가 회복되자 오히려 일본을 얕잡아 보는 듯한 애교 태도를 취했고, 신라의 그런 태도에 일본이 발끈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속 일본기의 이무렵 기록들을 살펴보면 발해 사신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당 간의 협력 체제가 굳어지자 발해는 일본에 접근을 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와 당의 긴밀한 관계가 점점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발해는 신라와 당의 침략 내지 공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대안으로서 일본에 착목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신라를 통해서 당에 지금 사신을 보내고 뭐 또 신라를 통해서 사신이 돌아오고 하는 상황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신라와 일본이 애교적으로 티격태격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신라, 발해, 당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친소 관계를 큰 그림으로 놓고 살펴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다시 왕비 문제가 등장합니다. 경덕왕 2년 4월에 서불한 김울충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렇듯 간단하게 올라 있습니다. 앞에서 경덕왕의 부인이 진골 귀족 세력 중의 세도가인 김순정의 딸이라고 소개했죠. 아마도 경덕왕이 태자로 있을 때 김순정의 딸과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덕왕은 어째서 그 막강한 집안 출신의 왕비 이외에 또 다른 왕비를 맞이하려 했을까요? 윤선태 교수는
경덕왕의 왕권 강화의 의지가 숨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종 김춘추가 만들었던 왕권들이 문무왕대에 와서 극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신문왕까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신문왕 이후에 서서히 약화되어 갔던 거죠. 그것이 다시 성도왕 때 올라서지만 성도왕 때 자연재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것이 결국 신라 왕권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고요. 그 여파가 결국 효성왕, 경덕왕으로의 즉위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경덕왕은 다시 한번 신라 왕권을 끌어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의 집안이었던 즉 김순정 집안이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을 배제시켜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왕권의 힘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보려고 하는 모색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형인 효성왕이 장인인 김순원의 위세에 눌려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덕왕은 장인이자 진골귀족의 유력 인물인 김순정의 그늘을 벗어나야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본래의 왕비인 김순정의 딸은 산모 부인으로 그리고 새로 맞이한 김의층의 딸은 만월 부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덕왕의 생식기는 길이가 8치였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비를 폐하여 사량 부인으로 봉하였다. 새로 맞이한 왕비는 만월 부인이니 시호는 경수태후요 각간 의충의 딸이다. 어쨌든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경덕왕은 태자 시절에 결혼하여 맞이했던 김순정의 딸을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출궁시켰다는 이야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대왕 마마, 지금 조정 일각에서 후궁을 들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그 연유를 과인에게 물으면 어쩌자는 것이오? 정녕 대왕 마마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이옵니까? 모를 리가 있겠소.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이어갈 후사가 없으니 당연히 후궁을 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소? 허면 소첩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으니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오. 그에 합당한 조치라니요? 이제 과인이 왕비를 놓아줄 터이니 고향인 사량부에 가서 편히 지내시오. 과인은 부인을 사량부인으로 봉하겠소. 대왕 마마, 이럴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아버님과 은연은 하셨사옵니까? 어명에 따르시오. 이 나라의 임금은 과인이지 그대의 아비인 이찬 김순정이가 아니오. 김의충의 딸이 만월부인으로서 왕비로 들어오게 되면서 선비였던 김순정의 딸은 산모부인이라고 해서 아마 그 출궁해가지고 사량부에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량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칭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이 왕비 교체는 저는 역시 신문왕에 의한 그 흠돌의 딸의 출궁이라든지 또 이 성덕왕대의 그 왕비 교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신라의 왕들이 후비를 들이면서 기존의 왕비를 폐위해서 출궁시켰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앞에서 이문기 교수가 언급한 대로 신문왕 때와 성덕왕 때에 이르러서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신문왕 때에는 장인인 흠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켰지만 경덕왕의 경우 왕비를 폐하여 출궁시킨 이유가 단지 무자했다는 것, 즉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처럼 아들을 못 낳은 중전은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한 채로 후궁을 들이면 되지 왜 출궁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선태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왕비의 친정 세력이 너무 막강한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순정 집안이 이 시대에 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순정 집안의 어떤 딸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준 상태에서 후궁이 들어오는 거하고 김순정 집안과 뭔가 척을 두면서 대립각을 두면서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쫓아내지 않으면 후궁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외척이 될 수 없겠죠. 이 외척도 모험을 해야 되고 왕의 어떤 도움을 주면서 김순정 집안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정실로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궁을 시키고 왕비를 출궁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받아들이는 형태들을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왕비를 폐위시켜서 출궁시킴으로써 막강한 귀족 세력으로서의 위세를 자랑하던 김순정과 사돈지간의 연마저 단절했으니 이제 경덕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과인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넘게 지났어. 내을 신궁에 가서 선대 대왕 마마의 신령님들께 제사도 올렸으니 이제 과인과 더불어 국사를 이끌어갈 중요한 직책에 새로운 사람을 등용할 것이오. 또한 이찬 김사인을 상대 등으로 삼을 것이오. 전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굳이 오늘날에 비교를 하자면 중신은 비서실장격이고 상대 등은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어쨌든 경덕왕은 이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이야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의당 뒤따르는 조치였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겠죠. 그런데 재위 4년째 되던 해 7월 동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라 인력권을 어찌되 있는가? 어명을 잊었는가? 아니옵니다, 대왕 마마. 다만 지금 동궁에 거처하실 분이 안 계시기에 동궁 수리 계획을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뭐라? 시급히 시행하라 인력권을 수리 계획을 미루었다고 했느냐? 대왕 마마, 즉시 시행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사정부 소년감전 예공전 설치의 건은 어찌되었느냐? 어명대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대신들의 뜻을 물어 시행할 것이니 지금 곧 어전회의 소집을 알리도록 하라. 예, 대왕 마마. 경덕왕 4년 7월에 동궁을 수리하고 사정부와 소년감전 그리고 예궁전을 설치하였다. 다른 문제에 앞서서 동궁 수리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이문기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제위 4년에 나오고 있는 동궁 수리 기사나 그 다음에 사정부 소년감전 예궁전 설치 기사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자가 거처하는 궁궐인데 이 당시 경덕왕에게는 동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머물 궁궐을 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 후계 구도의 확립을 열망하고 있는 국왕의 그 심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신라 왕실의 동궁이 지금의 경주 안압지 한켠에 있었다는 얘기를 소개한 적 있죠. 동궁은 나중에 왕위를 계승할 태자가 거처할 궁궐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은 첫째 부인인 김순정의 딸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출궁시켜버렸고 재위 2년째에 김의충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였으나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덕왕은 동궁을 수리했다는 서기 744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나서야 늦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 왕자도 없는 상황에서 동궁 수리를 서둘렀던 것을 보면 경덕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태자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삼국유사에는 경덕왕이 하늘에 때를 쓰다시피 해서 억지로 아들을 점지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경덕왕이 설치했다는 기구들 중에서 사정부야 관료들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소년감전이나 예궁전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구들일까요? 요 소년감전이 나중에 경덕왕 후반기에 가서 뭐로 바뀌냐면 조천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조천성이라는 것이
낚시할 조자에다가 하늘 천자를 쓰는데요. 재밌는 표현인데 하늘을 낚는다는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도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 또 왕권의 어떤 신비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음악 제사 의례 뭐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예궁전은 나중에 진각성으로 바뀌는데요. 보배진자에다가 집각자를 쓰는 그런 건데 이것은 아마 왕실의 어떤 진귀한 보물들 뭐 진귀한 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보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 어떤 좋은 물건들이 왔다든지 또는 왕실에는 어떤 만파식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정부, 소년감전, 예궁전 모두 귀족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는 행정관료 조직이 아니라 임금의 직속기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덕왕은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친위 조직으로 둠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신라조정의 가장 큰 시련이 있었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와 그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러한 자연재해를 왕권의 약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덕왕 재위 시기에는 달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경덕왕 2년 8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3년 겨울에 괴이한 별 하나가 중천에 나타났는데 크기가 단말들이 그릇만 하였다. 그 별은 열흘 만에 없어졌다. 6년 가을에 한재가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백성들이 기근이 심하고 역질이 돌아 신음하므로 왕이 각 지방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위무하였다. 7년 정월에 천구성이라는 별이 땅에 떨어졌다. 8년 3월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12년에 한재가 들었고 거기다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였다. 13년 4월에 우박이 왔는데 크기가 계란만하였다. 그 뒤로도 기상이변에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덕왕 시대 신라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핍진한 생활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따로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에 오른 인물 중에 효자로 소문난 상덕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충주 판적향 사람이다. 그는 품성이 온순하고 선량하여 향리에서 그의 품행을 높이 칭송하였다. 아버지 이름은 선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상덕은 효성스럽고 공손하여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경덕왕 14년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렸고 더욱이 전염병까지 겹치는 바람에 부모가 굶주리고 병이 들었다. 어머니는 또한 종기가 나서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덕은 밤낮으로 옷을 벗을 틈도 없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간호하였으나 특별히 봉양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먹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어 병을 치료하였다. 향리의 관원들이 이 일을 주에 보고하고 주에서는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하교하여 벼 300섬과 집 한 채 그리고 구분전 약간을 주었다. 그리고 유사에게 명하여 비석을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였으니 이후로 사람들은 그 마을을 효갈이라고 불렀다. 상덕이라는 사람이야 역사 기록에도 등재되고 후세에 효자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니 영광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경덕왕에게는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백성들의 굶주림이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경덕왕의 개혁 정치는 계속됩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지금껏 우리는
집사부의 최고 책임자의 관직을 중시라 하였소. 헌데 이제부터는 중시라는 직책을 없애고 대신에 시중을 둘 것이오. 그러니까 신라에서 왕의 친위기구로서 국가기밀과 정무를 맡아하던 관청이 집사부이고 그 집사부의 장관이 중시였습니다. 그런데 경덕왕은 가운데 중자와 모실 시자로 된 중시라는 관직을 앞뒤 길자를 바꾸어서 시중이라고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앞뒤 글자를 바꾼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시중이라는 명칭이 중국에서는 삼성, 중국의 삼성 있죠. 중소성, 문화성 할 때 거기에 최고 장관,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름을 신라가 차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단순하게 그 글자의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중국에서 시중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왕의 비서를 격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신라에는 이 시기에 재상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집사부의 중시는 재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무렵에 와서 재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어떤 조치들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결국 이것은 왕권 강화의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보자면 중시는 신라식 관직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식 관직의 이름으로 바꾸다 보니 시중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경덕왕이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라는 벼슬을 당시 당나라의 시중에 버금할 정도로 격상시킴으로써 왕권 강화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문기 교수는 경덕왕은 재위 16년과 18년에 지방통치조직과 중앙관서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성하면서 그 명칭 또한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재위 6년조에 중시를 시중으로 바꾼 것이 그 사전작업의 하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장차 12년 뒤에 있게 될 신라 관직 제도의 개명의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나라의 수상이 시중입니다.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중을 수상으로 이렇게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개혁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으로서 그냥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고 시중의 직무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정치적인 힘도 좀 강화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박사 얘기를 해볼까요? 박사 제도 역시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삼국시대 박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백제의 왕인 박사일 것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의 유교 경전에 능통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오경 박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제도가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어서 역박사, 의박사, 율령 박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와 만드는 기술을 가진 와박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대부분이 박사이고 그 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조교라고 하는데 신라시대도 똑같이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경덕왕 6년에 국학에 제업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삼국사기 기록이 이렇습니다. 국학은 국립대학이고 제업 박사의 제업은 모두 제자와 어법자를 쓰고 있으니 여러 분야의 박사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경덕왕이 국립대학인 국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여러 분야의 박사를 두었고 그들을 보조해줄 조교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신라의 경우 이 국학이 설치가 되면서 중국 제도를 모방을 해서 교수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박사와 조교제를 시행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순수한 유학만이 아니고
예컨대 율령을 가르치는 율령 박사도 존재를 하고요. 혹은 또 의학을 가르치는 의박사도 존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학의 제업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학의 확대, 국학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학에서 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교수로 영입하였다. 이문기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이 기사 역시 경덕왕의 왕권 강화 의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직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을 둔다는 것은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는 거죠. 이 표현 박사, 뭐 조교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학문적인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고 이 당시에 경덕왕이 제업 박사를 두고 조교를 두고 학문의 어떤 육성 또 학생들의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신문왕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신문왕이 국학을 만들죠. 신문왕이 국학을 만든 이유는 자기의 정책을 지원해 줄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두품 관료들을 대거 많이 등장시키죠. 그래서 설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신문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요. 따라서 경덕왕도 진골 귀족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대결해 나가자면 자신의 정책을 지원해 줄 관료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곧 국학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국학의 교수진으로 둔 것은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료 예비군들을 키우는 셈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글쎄요. 경덕왕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을 지나치게 왕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만 해석하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점은 경계를 해야겠죠. 이번에는 신라사 연구자들 사이에 그리고 한일 양국의 고대사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서기 752년에 신라의 경덕왕은 신라의 왕자를 비롯하여 7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절단을 일본에 보냅니다. 일본에 도착한 신라 왕자는 국왕을 대신하여 일본 국왕에게 깍듯한 예우를 갖춥니다. 그러자 일본의 효겸 천황은 기분이 좋아서 신라 사절단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는 등 환대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신라의 사절단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뒤에 이번에는 일본에서 사신이 신라에 옵니다. 700여 명이나 되는 사절단이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면 신라 역시 일본 사신을 잘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덕왕 12년 8월에 일본국 사신이 와서 조회하였으나 오만무례함으로 경덕왕은 만나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몇 달 전에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천황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자세의 애교 의례를 보여줬던 신라가 일본 사신을 무례하다면서 쫓아버리다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실제의 왕자인가 가짜 왕자인가부터 해서 신라에서 직접 파견한 것인가 아니면 신라의 상인들이 조작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본다면 뭔가 이 속에는 신라의 어떤 교역적인 측면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외교 관계라기보다는 교역, 대외 관계에서의 어떤 하나의 당시에 중요한 축이었던 대외 무역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대의 대외 무역이라는 것은 정치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윤선태 교수는 700명에 이르는 사절단 자체가 신라 왕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신라의 상인들이 사절단을 위장해서 장사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우선 속 일본기의 신라 사절단 관련 기록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752년 윤 3월 일본 열도의 규슈 대제부. 이 배는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신라국에서 온 사절단이고 나는 신라국의 왕자 김태렴이다. 뭐라? 그대가 정녕 신라의 왕자란 말인가? 그렇다. 신라국 대왕 마마께서 일본국 천황 폐하께 바치는 조를 가지고 왔으니 빨리 일본 조정에 들어가서 천황 폐하를 알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라. 알겠다. 일곱 척의 배에 나눠 타고 도착한 신라 사절단은 700여 명에 이르렀다. 드디어 신라 왕자 김태령 등이 조정에 들어가 천황을 배하라고 조를 바쳤다. 신라의 경덕왕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신라 국왕이 일본을 통치하는 천황의 조정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국왕인 제가 몸소 가서 조공하고 조를 바치려고 하였으나 생각해보니 하루라도 임금이 없으면 국정이 해이해지고 문란해질까 염려됩니다. 때문에 왕을 대신하여 왕자 태렴을 우두머리로 하여 일본 조정에 찾아가 입조하게 하고 겸하여 여러 가지 조를 바치고 천황 폐하께 삼가 아뢰는 바입니다. 신라왕의 조서를 읽은 천황은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신라국은 예부터 늘 끊이지 않고 우리 일본을 받들어 왔다. 이제 다시 왕자 태렴을 보내어 일본 조정에 입조하고 겸하여 조를 바치니 신라 왕의 정성에 짐은 기쁠 뿐이다. 지금부터 길이 오래도록 짐이 신라를 마땅히 위로하고 보살필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신으로 갔던 신라 왕자 김태렴이 일본 왕에게 이런 말로서 답례를 합니다. 하늘이 덮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천황 폐하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육지가 아무리 넓어도 바다 끝까지 폐하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사옵니다. 저 김태렴은 다행히 폐하의 성스러운 은혜를 입어 폐하의 조정에 와서 엎드리니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제가 몸소 갖춰온 미미한 물건을 삼과 천황 폐하께 바치옵니다. 그렇다면 김태렴이 일본 조정에 가져가서 천황에게 올려 바친 일본 왕을 우러러 봤다는 내용의 경덕왕의 조서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태연, 이병용, 김석환, 백승철, 장민혁, 남도형, 전진아, 정성훈, 전승화, 조규준, 김태영, 김모경, 낭독 강유경,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8편 일본에 간 신라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이상락 극본 김현갑 진행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